오늘 총 11개 팀의 중증장애 예술인들이 이 무대에서 무대를 펼치게 되는데, 어떤 그 예술인들이나 그리고 그들의 무대가 특별한 장애인들의 어떤 신기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들 개인의 노력과 열정과 꿈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보편적인 예술의 무대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도 앞으로 이런 드림 페스티벌과 같은 무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전체 오늘 그 100명가량의 중증장애인분들이 이 무대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열정적인 무대 관람 잘 하시고요. 격려의 박수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연이 끝나고 돌아가신 때는 마음 가득히 풍요로움 가득 안고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펼치는 무대, 장애인이 펼치는 무대가 아닙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끼, 자신의 예술적인 재능을 정말 예술인으로서 펼치는 바로 꿈의 무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수 있는 축제장이며, 또한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해운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편견과 차별 없는 아름다운 해운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정말 이런 뜻있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해주신 우리 해운대 장애인 자립센터장이신 김정미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에 대한 노고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살고자 희망합니다. 또 지역사회 살면서 그 질이, 삶의 질이 조금은 윤택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 예술에 대한 향유권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증장애인들의 열정과 희망을 잘 4년간 담아내고 계신 우리 해운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노고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2년 연속 과감한 지원을 해주신 우리 한국 장애인 재단의 노력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뭐가 남았겠습니까? 우리 부산시와 해운대구에 공적 자원이 이제 좀 투입이 돼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를 대신해서 수화를 담당하고 계시는 수화 통역사 김진복 선생님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해운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주최하고 재단법인 한국장애인재단 지원사업으로 펼쳐지는 부제로 중증장애인들이여 끼와 열정을 펼쳐라. 중증장애 예술인 양성을 위한 드림 페스티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빌학교 중창단 라운제나의 김남웅입니다. 남들보다 조금은 특별한 저희 라운제나 중창단에 대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창단은 정신 지체, 자폐 성장애, 지체 장애를 가진 14명의 친구들이 모여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2011년 창단 이후로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음일 때는 그렇게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좀 작은 소리로 했다가 점점 소리가 위로 고음으로 올라가면 크게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더 시작.
참여하고 무언가를 같이 해나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멜로디나 가사를 익히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아동들에 비해서 좀 시간이나 본인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 이렇게 제일 큰 애로사항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애들이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날이 끝난 이곳에서 문제꿈이 되어 2011년 6월 제2회 장애청년예술제에서 2위로 입상하였고 2012년 4월 코레일 주최 슈퍼스타 K 재능 기부 행사에도 참여하여 감사장을 수여받고 2012년 6월에는 부산 학생 중창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중증장애 예술가로서 어떤 이런 양성을 위해서 네. 선생님은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세요? 제가 음악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뭐 목소리 톤이나 리듬감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이 애들을 어떻게 끌어줘야 하나 매 수업 시간마다 조금 고민을 하는 편이긴 한데 이번처럼 이런 멘토링 과정이나 아니면 장애 아동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좀 많아졌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애들이 경험을 많이 쌓게 되고 더 좋은 연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장애인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고 극복하자 하는 이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제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이 아이들이 무대 섬으로서 해서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씩씩하고 네 밝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 과정이 본인들에게도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근데 우리 애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지금 한 곡 한 곡 완성해 나가고 있으니까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의 희망과 용기 그리고 우리들의 노력을 담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저희의 목소리에 담겨있는 희망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 지체의 장애로 한 1급에서 3급 정도의 수준의 장애를 갖고 있는 여자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보통 보면은 자세가 바르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자세를 바르게 좀 하고 좀 건강하고 스트레칭 위주의 수업을 하고자 시작했는 게 옴요가 댄스라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네. 일반 요가는 이렇게 동작이라든지 명상 뭐 이런 호흡을 모든 걸 겸비했다면은 저희는 사실 아직까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칭 위주고요. 뭐 동작 위주, 호흡하고 명상을 아직 겸하려면 아직 수준이 멀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갖춰가기 위한 아주 초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옴요가를 하면서 조금 달라진 모습 있나요? 좀 변화된 모습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렇게 관중들 앞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공연을 여러 군데 이제 전국적으로 방송에도 나갔었고요. TV 세상 발견 유래칸다 거기하고 또 뭐 봉사활동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상으로 봉사활동 같은 그런 공연들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신감도 많이 높아지고 또 자기 자신이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렇게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남에게 보여주면서 박수 받고 이래서 그런지 굉장히 밝아졌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못 외울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 역시도 처음에 가르칠 때 외울 수 있을까? 무대에 이렇게 올라가서 당황하지 않을까? 진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고민하고 다르게 순서도 엄청 잘 외우고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 시작할 땐 그 순서 외우는 속도가 일반인들보다 많이 늦어요. 늦는데 반복 학습을 많이 해주면 해가지고 반복을 굉장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그 옴요가 댄스부도 하지만 이 중에 또 잘하는 친구는 무지개 예술단 중에서 다른 팀들도 많거든요. 그런 팀에 합류해가지고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 친구들을 지도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이 있을까요? 어려웠던 점은 갑자기 하기 싫다고 할 때 네. 이유도 없어요. 그냥 고집을 피우고 그럴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 외에는 많이 순수하고 또 워낙에 이런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요. 또 밖에 나가는 외부 활동도 좋아하지만 춤추고 노래하는 이런 예능 계통의 활동들이 얘네들 정서에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공부보다는 오히려 이런 활동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어떤 직업적인 네. 그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제 졸업생 중에서 우리 학교에 지금 예를 들면 졸업생 중에서 졸업을 하고 저희 학교 보조 특수교육 실무사로 이 학교에 취업을 해서 이런 이제 돈도 벌면서 얘들 케어하면서 같이 이제 공연 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긴 해요. 네. 아직까지 중증장애 예술인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건데 네. 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 제일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중증장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해보면 중증장애인들은 관람객 수준밖에 될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스스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신체라든지 모든 게 자유스러운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뭐 중증 학생도 있고 또 경증 학생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많이 도와줘야 돼요. 선생님 수가 많이 부족하고요.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짚어주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얘네들한테는 좀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중증학생들은 사실 보는 걸 굉장히 즐겨하기도 하거든요.
보면서 자기들이 그걸 만족하고 즐기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걔네들 그 친구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표정을 보면은 굉장히 집중력을 이렇게 완전 집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와 같이 옆에서 공부하고 놀던 친구가 또 이런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박수 치고 막 즐거워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무 정말 공부 때는 아예 집중을 안 하던 친구들도 그것을 집중하고 있는 걸 보면 아 이게 참 효과가 있구나 좀 그런 걸 느끼죠. 네.
괴로웠어. 민미 이게 끊으려 했는데. 딱딱 좀 깨끗하게 그래 좀 끊어줘야 돼. 그것만 해볼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지금 한 분이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합치니까 지금 그죠? 답답하죠? 쌤 안 답답해요? 그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거는 4도 낮추면 되겠다. 그지? 미파미소 소. 아니 너무 가볍게 하지 말고 미파미소 소 이렇게 시작. 미파미소 소. 지금 민민은 잘했는데 솔솔은 또 긴장이 풀리구나. 미파미소 소 이렇게 시작. 미파미소 소. 자, 선생님 지금 이상한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시거든. 딴딴 이렇게 조금 액센트 주세요. 시작.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우크라이나 모임인 소나기의 리더 유길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나기는 지금 총 인원이 11명입니다. 11분들이 어떤 장애를 좀 가지고 있으신가요? 예, 우선 지체 장애인 분이 두 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각 장애인인데 그 중에서도 또 진장 장애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저희 소나기는 2010년에 저희 현대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자전거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처음에 제가 오카리나를 시작할 때는 중증 장애인들이 이렇게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센터에서 우리도 같이 우리가 모여서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모이게 된 겁니다. 미파미소 소 지금 되었습니다. 그럼 앞부분을 붙여볼게요. 시작. 따흐 따다다 따따 따흐 따따다 따따 따따. 자, 선생님 처음부터 해볼게요. 그렇게 하세요. 많은 우리가 연주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거는 재작년인가 여름에 저희 센터 회원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가지고 자선 모금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저희 그러니까 센터 회원이고 해서 저희 오카리나 팀이 소나기가 서울까지 직접 가가지고 이게 연주를 했는데 그때 첫 편도 저희가 이제 고해곡 가고 그다음 여름이라 많이 더웠는데도 그 회원을 위해서 다 이렇게 힘을 합해서 연주한 게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자, 다시 시작. 너무 짧게 하려고 하지 말고 딱딱 하면서 내리치면서 끊는 듯이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냥 스타카도 딱딱 이러시면 딱딱 이러세요. 그 조금 힘이 들어가게.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지금 너무 잘했어요. 자, 솔솔도 마찬가지로 솔솔 이렇게. 자, 시작.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음악을 전공한 게 아니라서 처음에는 불러주는 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자립센터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불러줬고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불러주고 특히 뭐 국가인권위원회나 지적장애인 올림픽 스페셜 올림픽에서도 홍보차가 또 연수를 했고 예. 처음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지나다 보니까 서로 시간이 안 맞고 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도 근데 지금은 다시 또 모집해서 인원이 많은데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4명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또 한 힘을 합치다 보니까 좀 뭐 잘 해왔겠는데 저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는 그렇게 힘든 적이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 힘든 게 좀 있었는데 제가 좀 박칩니다. 그래서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저만 잘하면 우리 팀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체 장애인분들은
악보를 보실 수 있으니까 악보를 보시고 하는데 시각장애인은 악보를 못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계명을 읽어주시면 그 계명을 읽어주시면 이제 녹음할 수 있으신 분은 녹음을 하고 아니면 다른 분들은 이제 그걸 갖다 외워서 하고 보통 개인적인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녹음을 해주셔가지고 또 계명을 외우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많다 보니까 이 악보 보는 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막 그 중간 수업 중간 중간마다 계명을 다시 읽어주시고 이런 게 노력이 많습니다. 중증장애 예술인으로서 이렇게 전문가로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선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이런 문화생활 하는데 제일 불편한 점이 편의시설입니다. 우선 접근이 안 되니까 그게 배우고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권이 우선은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장애가 있으니까 그 각 장애에 대한 그 성향을 좀 아는 지도자가 좀 많이 배출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악보를 볼 수 없으니까 그 대신해서 뭘 가르칠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렇게 좀 더 터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애인에서 또 뭐 이런 예술을 또 뛰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 하지만 모질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또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무대라든지 드림 페스티벌 같은 이 무대가 좀 더 많이 성량도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공연들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 소나기 팀 자체에서 이렇게 좀 달라진 면이 있나요? 저희 활동을 통해서 사실 장애인들은 이렇게 받는다만 그러니까 받는다는 그게 이미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공연을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줄 수 있다는 이런 또 이미지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소나기가 뜻이 소리를 나누는 기쁨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받은 것을 좀 더 많이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10년, 20년 뒤에는 저희가 호주의 그 시드니 그래서도 네. 공연하는 게 꿈인데 그까지는 아직 멀었다 치더라도 네.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소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볍게 끊으세요. 우선은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쁩니다. 예, 인물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저희는 나이대가 연령이 30에서 70대로 아주 늙습니다. 그리고 평균 나이가 보통 30, 그러니까 30에서 70이지만 평균 나이는 한 50, 60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좀 연세 드신 많은데 근데 열정 하나만큼은 남 그 청년 부르지 않습니다. 이 열정은 제가 진짜 그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좋으시거든요. 아마 페스티벌 보시면 알 겁니다. 이 열정을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신나게 놀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수고요. 이제 10년 됐어요. 공연을 나가지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볼지기도 그냥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느낌. 뭐 어떤 장애 유형의 친구들인가요? 대부분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네. 지도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친구들이 네. 지적 기능이 좀 많이 낮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평소 비장애인들 가르치는 것보다는 네. 훨씬 더 이제 간단하고 쉽게 가르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반복하는 횟수는 비장애인에 비해서 한 100배, 200배 더 많이 훈련을 해야지만 네. 가능합니다. 처음에 무대 올라가면 조금 떨렸는데 지금은 많이 안 떨려. 지금 괜찮아요. 자신감이 끝나죠. 자신감이 딱 생기죠. 이런 공연들을 하면서 친구들이 좀 달라진 모습들이 혹시 있나요? 많이 밝아졌어요. 지금 아, 네. 예, 처음 시작했을 때 친구들이 많이 주눅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그런 부분에 이제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자신감도 없고 주눅이 많이 들었는데 민속 공연단을 하고 풍문을 배우고 이제 밖에 나와서 공연을 한 번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 박수 쳐주고 알아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자신감이 붙는 거야. 붙으면서 이제 낯선 사람들을 봐도 쉽게 말을 건네고 그러니까 대인관계, 인간관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 전보다. 네. 어려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 혹시 있을까요? 자기의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취미생활로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본원의 업무들이 있어요. 업무들이 네. 있고
민속 공연단에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저희 한마음학원에서 가장 조금 우수한 친구들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친구들한테 주어진 역할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 역할들을 다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연습을 할 때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강사 선생님은 좀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려고 하고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욕심을 가지고 가르치시는데 저희 친구들이 이제 체력적이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을 못 따라오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 좀 많이 안타까워요. 연령대가 한 20대 정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10대 중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2001년도에 저희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지금이 13년도니까 한 11년, 12년 정도 됐는데 친구들이 지금 20대 중반 정도 네. 되세요. 그럼 이 일을 이렇게 직업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직업으로 하지는 못해요. 네. 그걸 직업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그만큼 더 노력이 필요하고 네. 그런 능력이 네. 되어야 되는데 네. 너무 안타깝게도 저희 친구들이 어떤 이렇게 그 고비라 해야 되나 그 단계를 잘 못 넘어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난타도 배운 지 3년이 됐거든요. 네. 3년이 됐는데 조금씩 좋아지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눈에 이렇게 확대할 정도로 이렇게 크게 실력이 변화한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직업으로서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과 그 힘든 것들을 참아내야 되는데 약간 이제 지적 장애라서 꼭 그렇다기보다는 네. 저희 이용자들이 약간 그런 건 부족한 편이거든요. 네. 내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연습을 안 시키더라도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혼자서 올라가서 연습을 하고 이런 부분은 잘 안 되고 저희 지원자들이 옆에서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연습을 하지. 네. 네. 그 중증장애 예술인이 되기 위해서 네. 어떤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뭐 이렇게 국가에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네. 이제 중증장애인들이 네.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페스티벌처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대를 마련해주고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친구들이 고작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이런 것도 괜찮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지역에 있는 축제 아니면 이제 점점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협약을 많이 맺으면서 가까운 중고등학교 축제에 가서 그렇게 공연들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 레퍼토리가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의뢰가 들어오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이제 장애인 관련 그런 행사들 있죠. 네. 그쪽에서만 이제 그런 의뢰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 이제 이 친구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이 조금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기회들이요. 네. 그런 대회 같은 것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네. 드림페스트에서 성공으로 꼭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단원중에 가장 젊은 피, 방년 21세 황근훈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짜짜자 하나 둘 셋 넷 짜짜짜짜짜 박수! 짜짜짜짜짜 무조건 무조건이야 짜짜짜짜짠짠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자, 자.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잘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은 생각해 보겠지만 방송국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잘한다 짜짜짜짠짠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잘하시네 재치도 있고 네. 이 코드거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우선 끊어야지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한번 끊어 네, 저희는 한국장애인 공연예술단 통칭해서 이름은 편하게 에이블스라고 합니다 네. 할 수 없는 일도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뜻의 에이블스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네. 외롭다고 생각 말아요 에이블스라는 그 팀의 어떤 장애 유형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아, 네. 네. 대부분은 지체 장애인 위주로 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신 지체 장애인도 있고 네. 내성 마비 뭐 분류 다 하지만 다 통합하면 아마 지체 장애인 위주입니다. 아, 네. 1 2 3 4 웃어요. 노래 안 하고 웃어요. 두 번만 합니다. 웃어요 두 번만.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웃어요. 노래 안 하고, 그 다음 다시. 웃어요. 한, 두, 셋. 따다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사는 웃어요인데, 인상은 웃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웃으면서 해야 됩니다. 웃으면서. 자, 노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지도하는 법이 조금씩은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장애인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습이 이루어지나요? 결국은 개인별 맞춤식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또 우리 이분들은 지체 장애인들이 많으시니까 네. 어떤 노래하는 데는 지장은 많이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개인적인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재질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 재능을 개발시켜드려야 되고 네. 또 어떤 노래 그런 쪽에 또 뛰어난 분들한테는 솔로나 또 화음이나 그 노래 쪽으로 또 지도를 하고 어차피 저희들 기본적으로 깔린 베이스는 밴드가 직접 연주를 하니까 그분들과 같이 합창을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넷. 우리도 장애인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직업과도 연관시킬 수 있고 또 장애인 예술을 뛰어난 장애인 예술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게 바로 인생이네요. 이렇게 다양한 장애인들 모으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됐었나요? 일단은 제가 다치기 전에 음악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음악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고 또 그 중에는 장애인들도 계셨고 또 장애인 생활을 하다 보면 주위에 알게 되던 또 주변 지인들이나 그분들도 음악을 좋아하시고 하다 보니 뭐 그렇게 사람 모으는 데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삶은 힘들다고 하지만 올 3월 달인가 네. 수원에서 열렸던 네. 제3회 대한민국 장애인 음악제 네. 거기에 제가 만든 곡으로 네. 출품을 해서 좋은 성적도 거두고 오케이 다 같이 웃어요 웃어요 웃어봐요 너는 이
같이 연습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이런 에이블스라는 팀을 꾸려가시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 있을까요? 네, 제일 어려웠던 점은 일단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뒤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만 계시다면 평화롭고 아주 편안한 자리에서 연습도 할 수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보면 대부분 다 직장인들 위주고 다들 개인 일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연습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약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증장애 예술인들이 좀 활성화되고 좀 활동을 할 수 있게 사회에서 어떤 지원이 좀 있으면 좋을까요? 음악적인 어떤 접근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실력 향상에는 좀 지장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뛰어난 분들, 선생님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저희 연습 때 좀 정기적으로 와주셔서 음악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도 좀 많이 널리 좀 홍보 좀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저희가 장애인이지만 또 장애인 예술 문화에 대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삶을 좀 즐기면서 희망 갖고 산다는 모습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네요. 앞으로 꿈은 그렇습니다. 저는 음악인이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지원들이 필요하겠네요. 저희도 열심히 해야죠. 같이 웃어요. 웃어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근데 가요제나 그런 데 능력을 좀 인정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연습하기 때문에 전혀 뭐 그분들과 길어도 자신 있습니다. 네, 음악적으로는 자신이 있습니다.
김태진 해드린 노래는 생명의 신비라는 노래이고요. 가사는 인천에 살고 있는 심은혜 씨가 작사하시고 노래는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저희는 에이블스라는 직장인과 그리고 전문음악인으로 이루어진 장애인 예술밴드 그리고 합창단 그리고 예술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좋은 공연에서 많은 사랑 전해주시고 또 저희들은 행복한 공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김내 한번 드릴까요? 인사 한번 드릴까요? 자, 차렷 김내. 김내 곡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노래거든요. 보시고 또 함께 박수 주시고 함께 불러주시면 더욱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내 직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네. 시각장애 지금 1급으로 아, 그렇죠. 그러면 아, 눈은 이거 저 7살에 눈이 갔고 아, 예, 네. 그래 그렇습니다. 아파가지고 열이 나서 눈이 갔는데 내가 예전에 어릴 때 우리 영화관에 가면은 그 대한뉴스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딱 불 딱 껐다가 이제 이거 딱 끝나면 이제 눈 불 탁 켜질 때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선하고 이제 지금 기억이 나는데 눈 이제 이게 열로 눈이 갔죠. 열로. 그런데 이제 악보 네네. 우리가 그 제가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네. 이제 안 보여서 아쉬운 것도 있지만은 들어서의 한계도 있을 거고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일단 반복적으로 들어서 특히 아까 같이 좀 빠른 곡들이나 네. 뭐 잠깐 이제 조금 더 가면 많이 어려워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네. 계속 들어가지고 이제 외워서 연습을 하는 형. 오시는 분의 청중들 나이들이 얼마 되시는가요? 넓어요. 20대부터 60대까지. 스탠드형 마이크는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들린다고. 네. 이렇게 드림 페스티벌 같이 이런 무대를 이렇게 올리게 됐을 때 오르고 난 데 이런 기회가 주어진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실 때 활동을 하신 이후에 네, 그 조금 본인에게 조금 변화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반 일단 드림 페스티벌을 보러 오시는 청중들도 조금 어떤 그 나름 어떤 삶 속에서의 절망을 이제 나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게 내 어떤 나름의 이제 생각이고 네. 내 개인적인 어떤 것들은 제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뭐 또 무대에 서게 되거나 해서 네. 아까도 잠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네. 나 역시도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또 뭐 사람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정도 앞으로의 어떤 이렇게 연주가로서의 어떤 활동도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뭐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 같은 거 있을까요? 네. 내가 그 음악인이다, 네. 연주자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질 잘 못했습니다. 뭐냐면은 내 스스로 내가 많이 모자라고 네. 뭐 그러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보진 잘 못했습니다. 어떤 그 직업으로서 안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색소폰에 대해서 이렇게 직업이나 색소폰의 어떤 예술가의 그런 활동을 혹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네. 그 제가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저기 교정기 보이지만 지압 이제 교정을 해드리는 걸 네. 합니다. 그냥 뭐 단순한 어떤 안마는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나 역시도 음악을 하고 싶고 네. 음악을 했을 때에 네. 어떤 사회적인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아,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네. 합당한 보수라 할지 이런 것들이 네. 주어진다 같으면은 그걸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지간한 어떤 뭔가가 없으면 성공이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고 이가 전혀 없진 않지만 네. 대신에 이제 공연 기회가 주어지거나 하면은 나도 이제 즐겁고 청중들도 즐거운 그런 어떤 무대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해봤고 네. 뭐 나름 바람은 아직 짝지가 없으니 좋은 사람 생겼으면 네. 좋겠고 헐 네.
Thank you.
우리 팀은 진주회관 학교 음악 동부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끼가 넘치는 중고등부 학생 15명이 모여 우리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찌르는 거 나 봤어. 자, 갑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참 많았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주로 핸드벨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좀 특기가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연주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핸드벨보다 좀 더 역동적이고 학생들의 끼를 살려줄 수 있는 음악이 없을까 하다가 이 난타 공연에 대해서 우연히 알게 돼서 팀을 올해부터 조직해서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연주하게 됐습니다. 이 난타부 친구들이 주로 어떤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네, 저희 학생들은 주로 지적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많고 그 외에도 이제 자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만의 어떤 지도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주로 이제 이 리듬을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하지만 학생들이 연습을 하면서 지치지 않도록 이제 서로 즐겁게 연습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이제 리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마다 박자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함께 손을 잡고 네, 그렇게 이제 주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희 꿈은 네, 이제 비장애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 무대를 가지고 공연을 하는 것이 저희의 꿈이고 예, 이 진주 인근에서도 많은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초청받아서 가서 멋지게 공연하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네. 이 남사부 팀들도 이제 중증장애 예술인으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점점 보여주실 텐데요. 좀 더 예술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어떤 지원들이 좀 필요한지 네. 학생들이 이제 이 연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업 시간 외에 다른 다양한 창의적 체험 시간이나 시간들을 활용해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이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학교의 지원으로 악기나 또 학생들이 이제 먼 곳으로 오갈 때 이제 그런 이제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많은 지원들이 좀 네. 물질적인 지원과 네,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완성은 안 됐지만 젠틀맨 중간에 춤추는 부분하고 그 외에 그냥 쿵쿵 기본 리듬만 하는 거. 레디. 자, 고. 둘, 셋, 넷, 둘. 오른손도 같이 들고. 하나. 오른손도 들고, 오른손 들고 우영이 뒤로 세요. 뒤로 더세요. 저희 친구들이 비록 난타 연주를 하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저희만이 선보일 수 있는 독특한 안무와 화려한 춤들을 네, 함께 이제 공연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땀 흘리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춤과 나타면서 연주 까먹지 않을 거예요. 박자도 틀지 않았겠죠? 댄스! 1, 2, 3, 4!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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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라
지금 이 순간 너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저는 꿈이 있어요. 어떤 네. 꿈이 있냐면 저는 남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악가가 꼭 되고 싶어요. 네. 성악을 정확히 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원래 성악을 전공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래 피아노를 전공했었고요. 학교 때. 네. 그러다가 교수님께서 한번 노래 한번 해봐라 해서 노래했더니 아, 네 한번 바꾸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이제 이 창신대학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렇게 성악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네.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대학원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시각장애 지금 1급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혀 안 보이시는 전맹이신가요? 약간 형체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악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악보는 이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망막세소 변성증이라고 요새 연예인들 많이 네. 좀 몇몇이 알려져 있는데 그 병은 어떤 병이냐면 처음에 이제 야매증 시작하다가 네. 이제 점점점 시야가 좁아지고 나중에는 실명까지 되는 병인데 저는 그 병 안지를 16살부터 얘기를 알기 시작했고요. 화씨 많이 슬픈 남은 것 이제 성립은 그만 왔던 비난과 고난은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그래서 처음 받을 때 너무나도 자살을 좀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죽으려고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18살부터 제가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자살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이런 거를 좀 점차 없어졌죠. 네. 제일 기억나는 거 부모님 얼굴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남죠.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지금 되신 지는 한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한 12년째 됩니다. 올해가 제가 서른이니까요. 네.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악보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습을 하시나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네. 이런 자료들을 한 수십 번, 수백 번을 외우고 또 듣고 또 외우고 그게 반복해서 외우고 그래서 제가 그 한 곡이 저한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곡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시대적 배경이나 그 사람에 대한 그 연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대한 연구도 많이 하는 편이죠. 네. 제가 2007년부터 이제 시작된 저희 창신대학 그 CBS 합창단에서 정기 연주회 때 제가 찬조 출연했었어요. 네. 그때 한 연주를 제가 공연했었고 그다음에 2009년부터 11년까지는 제가 차원급동 방송 정속 선교 합창단에서 단원 연주 활동했었고 네. 그다음에 또 2012년도에는 이제 대학원 때 이제 졸업 독창회를 했었고요. 네. 또 간간이 1년에 한 번씩 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안 그러면 사회에서는 조금 간간이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실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나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활동할 적에 제일 문제점은 제가 사람들을 잘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관객들이 좀 대한 그런 호응이나 반응이나 그런 걸 잘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네. 또
활동을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경제적인 활동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많죠. 애타게 찾던 서시라 소원을 귀해. 선생님처럼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시각장애를 가지면서도 이렇게 성악 활동을 하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걸 포기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상 음악 활동하면서 좀 많이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았고 또 좌절감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이끌어주시는 모든 분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한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ella fantasia io vedo mondo chiaro e anche la notte meno scura. 이번 공연을 통해서 한 사람이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요. 이번 공연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저의 진심을 다 느끼면서 즐기면서 또 이번 공연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 소년아님의 che sono sempre libere come le lupole che ballano pien domani.
저는 중도 장애가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16살부터 이렇게 제가 중도장애 됐는데요. 네. 저는 망막 세소 변습지에는 조금 희귀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병은 좀 개그맨 이동훈 씨가 아마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기억 있으면 아마 있을 거 생각하고요. 그 병이 어떤 병이냐면 야매증이 시작하다가 점점점 이제 좁아지고 나중에는 실명까지는 이게 희귀병인데. 네. 멋진 음악을 보내주시고 네, 아마 감정이 좀 못 봐서 오르시는 건 모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너 정영진 예, 예, 무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두 곡을 멋지게 예,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면 전에는 뭘 할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랑 술 좀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할까 막막한 때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은 악기 잡는 게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뭐 독서를 한 옛날 독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TV 본다든지 그런 것처럼 그 플룻을 연습하는 그 시간에 저는 되게 말하자면은 스스로 아 내가 막 이게 연습하면서 스스로 감동받고 이런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래서 악기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플레 도시도 도시플레 둘 셋 넷 하나까지 가야 돼. 이것도 다시 도시도 저는 사실 옛날에 시력 좋을 때 원래 음악을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합창단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하다가 근데 여기 시각장애 되고부터는 이제 악보를 못 봐서 합창단도 그만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만 있으면 막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여기 복지관에서 플룻을 배우기 시작한 거는 제가 이제 1년하고 한 8개월, 9개월쯤 됐나 그래요. 근데 워낙 제가 음악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재밌게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시각장애 1급이고요. 저는 양성재입니다. 아주 희미하게 사람이 누군지 구분 못하고요. 내가 아는 길은 겨우 아 이게 다닐 수 있는 조금 다닐 수 있는 정도. 15년 됐어요. 회사 다닐 때 엄청 일을 많이 하고 나서 이런 병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과로했는 게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울림 윈드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된 동기는요. 제가 TV에서 스타킴을 보면서 그 한빛 예술단 학생들이 나와서요. 그 악기학 를 다루는 모습을 보고 와,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구미시에 있는 장애인분들한테도 악기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만들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공동모금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안 돼서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마침 STX 에너지의 주식회사에서 제안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제안서를. 그래서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갖다 내서요. 저희가 악기 22대를 후원을 받았습니다. 플룻 10대, 클라리넷 6대, 색소폰 6대 후원받게 되어서 2010년 2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2010년부터 해서요. 1년에 한 번씩 정기 음악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지역의 오케스트라단하고 저희가 같이 협연해서 같이 음악회를 많이 했습니다. 한 3년간 1회씩 해서 3회 정도 했고요.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저희가 그 장애인 종합 경북 장애인 종합 복지관 예술제
참가해서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전국 장애 청소년 예술제 대회에 참여해서요. 나갔었고요. 작년 올해 2년 연속해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에서 이제 크고 작은 지역 행사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요.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다시 솔파솔. 2, 3, 4, 5, 6, 7, 8, 9, 10. 시각장애인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지적장애인 분들, 지체장애인 분들 유형은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애 유형의 단원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단원들마다 이렇게 유형마다의 어떤 지도법이 따로 있나요? 지금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강사 선생님이 개 이름을 일일이 불러서요. 다 녹음을 해주고요. 그리고 플룻도 직접 불어서 녹음을 해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르치실 때는 1:1 밀착 마크를 하셔서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손을 짚어주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악보를 못 보는 친구들한테는 악보 보는 법, 그리고 박자, 그리고 예를 들면 8분음표가 반박자다, 4분음표가 한박자다, 2분음표가 두박자다. 박자 관념을 심어주 그 음악에 대한 기초 이론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녹음을 해줘요. 녹음을 해주면 그걸 스피커로 틀고 그걸 따라해요. 그리고 아니면 일반 가요나 이런 것들 그냥 따라서 부르고 그렇게 익히고 그렇게 해요. 그 어울림 윈드 오케스트라라고 그랬는데 뭐 어떤 뜻이 따로 있나요?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합동해서 협력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소통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희가 어울림 윈드 오케스트라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현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서로 교감해서 합주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서로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말 그 악보도 못 보던 학생들도 있었고요. 또한 악기를 갖다가 전혀 플룻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분들이 점차 이제 1년, 2년 또 음악회를 함으로 인해서 합주도 하고 그렇게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 또한 그런 음악회를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되게 보람되고 어려웠던 일들은 단원들이 꾸준하게 이제 계속 활동을 해주면 되는데 하시다가 중도에 그만두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안타깝고 속이 상해요. 또 그 단원들이 그만두고 나서 또 저희는 홍보를 해서 재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장애인분들을 모집을 하고 싶은데 클라리넷 같은 경우는 악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장애인분들을 모집을 못했어요. 그래서 비장애인, 그러니까 장애 아동 어머니들로 지금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 참 그런 면들이 조금 안타까워요. 플룻이나 색소폰은 많이 경험들을 하시고 많이 보셔서 그런지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장애인 구성이 적어도 그러니까 반반 이상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클라리넷은 그렇지 못해서 되게 가슴이 아프고요. 지역의 오케스트라랑 저희가 이제 협연을 한 적이 있는데 지적장애,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자폐성 장애 학생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전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서 그런지 좀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예민해서 그런지 좀 상처되는 말을 해서 그만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까웠고요. 제가 미리 이분들하고 협연을 하기 전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해 교육을 하고 에티켓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나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2, 3, 4, 5, 6, 7, 8, 9, 10. 그다음 도시라 라 둘
악기 가지고 이걸로 뭐 직업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 그런 것보다는 마치 해보니까 이제 이 일도 그냥 단순하게 취미가 아닌 뭔가 나한테 내 생활에 있어서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끊이지 않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연주가 되고 되면은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또 이쪽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제가 할 일이 있어서 병행하고 있지만. 직업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좀 또 어떤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적으로 요번에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지원받은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것도 직업적으로 연계를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긴 했지만은요. 현실적으로는 직업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참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기량이 연주 실력이라든지 그런 기량이 향상되려면은 모든 걸 놓고 여기에 쏟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 지원이 수당이라든지 지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만 매달릴 수가 없죠. 기량 향상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이런 그 장애 예술인들을 양성을 하려면 나라에서 이런 예술인들에 대한 장애 수당, 예술인 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좀 저는 지원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지역에 있는 오케스트라단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오케스트라단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편견을 버려야지만 장애인들도 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인들도 할 수 있다는 예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지 오케스트라는 단원으로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악보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악보를 보면서 일반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자유경쟁 한다 그러면은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무슨 어떤 그 악단에서 같이 한다 그래도 남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막 연주할 수 있는데 저는 뭐 며칠 이상 걸려가지고 곡을 익힌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뭐 활동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집에서 놀고 운동도 안 하고 무료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악기를 한다든지 운동도 한다든지 이렇게 알찬 시간을 보내고 그게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시각장애인분, 지체장애인분, 지적장애인분, 비장애인분 골고루 섞여 있어서요. 그분들이 같이 앙상블을 이뤄서 합주할 때 정말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들 좀 양보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배려해가면서 이해해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가 여기 나올 때, 네가 멜로디 나올 때 네가 느리다. 그러니까 이런 거 반주할 때 회장님이 가면 그 템포에 맞춰서 딱딱딱딱 네가 딱 맞춰서 가야 돼. 맞지? 다시 할까요? 시작 잘해야 돼. 네.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불 준비 딱 하고 바로 탁 불어야 돼. 네. 지금은 좀 부족한데 다 같이 거기서 섰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 욕심에는 뭐 국가대표라 국가지도 네. 나가고 싶지요. 네, 국가대표를 꿈꾸셨는데 왜 그 꿈을 접으셨는지 이유를 혹시 들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댄스버처를 접했을 때 감독님들께서 네. 저 자세라든가 이런 게 아주 좋다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띄워주셨어요. 네. 정말로 제가 그게 실력에 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점에서 제가 나도 열심히 해서 이 종목에서 최고가 한번 되어보고 싶다. 저는 부산 장인 댄스 스포츠 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 노홍남입니다. 댄스 스포츠라고 하면 이렇게 비장애인들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 장애인 댄스 스포츠는 주로 어떤 댄스들이 좀 있나요? 비장애인들이 하는 거 똑같이 네. 단지 이제 저희가 지체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고 하고 네. 청각도 있고 시각 부분도 있고 모든 부분에서 다 이렇게 라틴 모든 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댄스 스포츠를 어떻게 이렇게 접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경기도에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맨 처음에 접했는데 부산에도 그런 좋은 운동이 있을 것이다. 네. 네가 한번 찾아보고 할 수 있으면 너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대회도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자 이러면서 이렇게 시작됐는데 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알아보았을 때는 휠체어 댄스가 없었어요. 없었고 한 1년쯤 뒤에 어떻게 네. 소문이 제가 여러 군데 말을 해놨어요. 혹시 그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내한테 꼭 알려다오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그 지도자 가정에 맨 처음 가서 교육을 받고 시작하게 됐어요. 그 춤이라고 생각하면은 격렬하게 움직이는 그런 운동, 서서 할 수 있는 운동 그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운동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고요. 또 다른 운동에 비해서 이렇게 스포츠 댄스 같은 경우에는 우아하게 여자들 같은 경우 분장도 이렇게 아주 무대 분장을 해보고 우리가 평소에 그런 분장을 해볼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분장도 하고 드레스도 아주 고가의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또 하나 다른 운동과 차이가 있다면 비장애인과 함께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운동하고 좀 차별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좋은 거는 우리가 보통 장애인들 항상 이렇게 움츠려 있거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좀 많이 경직되어 있고 그런데 이 운동을 함으로 해서 몸에 있는 근육들을 다 이완시켜주면서 몸에 스트레칭을 해서 이렇게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운동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제가 시작하고 첫 해에 장애인 전국 체전에 나갔었어요. 네, 거기서 체전에 나갔었는데 킥스텝이라는 그 모전에 있는 좀 빠른 템포의 그런 킥스텝이라는 그게 있었는데 종목에 출전했는데 예선전에서 드레스가 휠체어에 끊겨서 뒤로 발라당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긴 했었는데 어떻게 몸 상태가 이제 춤을 심사위원들이 저 선수는 넘어졌지만 기본은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예선에 통과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메달을 땄습니다. 아주 기억에 남고 첫 해에 나와서 금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를 획득한 게 아주 큰 기억으로 기억되고 또 이렇게 공연 같은 거 이렇게 부산에도 장애인 행사 같은 데 있는데 관관이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휠체어 댄스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다 이런 휠체어 댄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휠체어를 타고 하는 운동인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 학원도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이 저를 업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경적인 요건도 좀 좋지는 않고 또 우리가 비장애인하고 같이 이렇게 춤을 추다 보니까 파트너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체전에 나가기 위해서 한 해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체전이 끝나면 그분들이 다 그만둬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음 파트너를
어떻게 구할까 그런 거에 항상 고민하고 또 주위에 항상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는데도 파트너를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맹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파트너를 구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힘든 혹시 이유가 이게 제가 좀 생각해 보건데 이게 파트는 비장애인이다 보니까 또 일상생활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뭔가 이걸 해서 자기들한테 이득이 온다든가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이게 순전히 이제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와서 해주는 거라 이렇게 길게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장애인 선수들이 함께 출전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떤 그게 특혜라든가 그분들한테 우리랑 같이 이런 걸 해서 주는 뭐 그런 게 있으면 훨씬 나을 텐데 현재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이제 파트너를 해주시는 오시는 분들도 자기 시간을 온전히 쪼개서 와야 되고 또 자 대회를 나가게 되면 며칠씩 집도 비워야 되고 직장도 못 나가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 해는 기꺼이 하는데 다음 해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떤 뭐랄까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은 노고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장애인 댄스 스포츠 연맹의 감독이시기도 하고 예전에 경상대학에서 겸임 교수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지도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프로로서 국제대회에서 1위한 그런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경력이 있는데 이쯤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최우석 감독님. 네, 장애인분들이랑 같이 호흡을 맞추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좀 힘든 점 있을까요?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제 입장에서는 선수 확보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휠체어 댄스 선수분들, 장애인분들은 파트너를 또 구하기가 예.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가 많이 부족한 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저희 장애인 팀들이 많은 활동을 해서 홍보 겸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숨어있던 인재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저희 연맹에서 하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연팀이 따로 있습니다. 공연팀이 1년에 두 번씩 해서 커다랗게 성대하게 열리는 그런 공연팀이 있는데 저도 우리 비장애인 말고 장애인팀으로 꾸려진 그런 공연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여건이 된다면은 이렇게 지도자 과정을 이수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댄스 스포츠를 하시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을 가르치는 그런 일에 한번 동참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댄스 스포츠는 다른 예술에 비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또 휠체어를 타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색다른 그런 특성을 또 가지고 있고 또 무대 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화려한 그런 춤사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큰 하나의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휠체어 댄스를 시작한 지 한 어느 정도 되셨나요? 올해 3년 차인데요. 네. 저희 딸 때문에 네. 이거를 좀 시작하게 됐거든요. 아, 네. 네. 어떤 계기로 이게 시작을 하시고 있어요? 저희 딸이 체육회에 네. 조금 일에 있었는데 엄마 구경만 좀 하러 오라고 해서 네. 제가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봤는데 그날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제가 이제 나갔는데 좀 하고는 싶은데 파트너가 너무 문제더라고요. 파트너가 없어서
그때는 첫 해는 파트너가 없어서 못하고 그 두 번째도 조금 힘들게 했어요. 이제 파트너 때문에. 지금 올해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승을 해야 될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활동하실 때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다리가 한 3cm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제가 걸어다니면 척추가 쉬어요. 많이 이렇게 쉬고 이러는데 이 춤은 자꾸 이렇게 균형을 잡고 제가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좀 몸이 많이 좀 좋아졌어요. 근데 좀 파트너만 이래 있으면 뭐 저 욕심에는 뭐 국가대표라 그까지도 나가고 싶지요. 근데 제일 문제가 파트너. 네, 국가대표를 꿈꾸셨는데 왜 그 꿈을 접으셨는지 이유를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댄스 버처를 접했을 때 감독님들께서 네. 저 자세라든가 이런 게 아주 좋다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띄워주셨어요. 네. 정말로 제가 그게 실력에 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점에서 제가 아 나도 열심히 해서 이 종목에서 최고가 한번 되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야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파트너와의 그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호흡을 긴 시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은 살포시 내려놨습니다.
합주단은 대회도 많이 나가고 어떤 상 받았어요? 최우수상이요. 처음에 우리 민주가 좀 더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 노래하듯이 민주 쌤 보고 저희 코끼리 합주단은 2009년도에 네.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후원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좀 저도 마찬가지고 다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애들이 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냥 한번 일회성 행사로 끝나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 시작했었는데 좀 그 한두 번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가능성도 보이고 또 지원하는 부분도 정말 마음이 대단하시고 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열의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열정적이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런 수학이라면 수학이랄까 그런 결과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대 교체가 좀 된 건가요? 아, 세대 교체가 이제 해마다 졸업을 하기 때문에 네. 악기나 인원들이 변화들이 그래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교체가 될 때 바로바로 이렇게 친구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따라와 주는 건지 아니면 또 더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되는지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오긴 오지만 네네. 일단은 이제 악기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앉아서 어떻게 합주단이 연주를 하고 운영하는가를 일단 좀 앉아서 보는 시간들이 좀 네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한 악기에 서서 이제 먼저 선배 옆에 서서 그걸 네네. 보고 하는 그런 기간들을 둬가지고 이제 차츰차츰 자리를 배치해가고 네. 역할을 배치해가고 있습니다. 진학이나 진로로 연관시킨 아직은 네. 이제 어렵고 네. 지금 이제 이건 향후 계획이지만 이제 예술단으로 네. 저희들이 이제 좀 승화를 시켜서 졸업하는 친구들도 좀 그 같이 연합해서 네. 연주 활동을 하고 이제 뭐 수입이 되진 않더라도 같은 네.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뭐 위에 관리자분들하고 좀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렇게 드림 페스티벌 이렇게 무대에 이렇게 친구들이 활동을 이렇게 기회에 서서 무대에서 연주를 하게 됐는데 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친구들이 좀 달라진 점이나 네. 변화된 점이 좀 있나요? 제가 이제 2009년도부터
지금 쭉 지켜보면 친구들이 제일 달라진 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긍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는 그거. 그다음에 그런 자신감들이 진짜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위축되고 뭐 사람들하고 시선을 회피하고 이런 친구들도 지금은 너무 적극적이고 또 활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제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을 전혀 안 하던 친구들이 지금은 만약에 그걸 이렇게 곡에 따라서 오늘 좀 쉬어하면 너무 서운해하고 그걸 제 감정들을 자기 잘 표현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변화의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또 가장 큰 점은 우리 일반 학교에서 전학 온 친구들이 보면 일반 학교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괴롭힘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 활동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연주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꿈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가 장애 학생들만 하는 대회 나가서 수상하는 거 말고 일반 학생들과 겨루어서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나 꿈 하나. 그다음에 그 경남에 있는 통영 국제 음악제 우리가 초청돼서 한번 가보자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에딘버러 축제에 우리가 한번 참석해요. 세 가지 꿈인데 하나는 올해 이뤘습니다. 그 밀양에 전국 장애 학생이 아니고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음악 경연대 가서 이제 합주 부분에 이렇게 그 최우수상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그걸 하나 이뤘고 그다음에 이런 드림 페스티벌이나 이런 공연들을 통해서 좀 단련이 돼서 나머지 두 가지 꿈도 이루고 또 가야금이라든지 좀 더 기술적으로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악기들을 도입해서 계속해서 좀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증장애 예술인을 이렇게 양성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하시다고 봅니까? 네, 지금 보니까 중증장애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장애 예술,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저기 뭐 일본의 어떤 롤 모델을 가져오려고 하는 모습들도 지금 많이 보이고 그런 토론회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제도적인 뒷받침과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또 그걸 비난하지 않고 또 받아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함께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전히 연습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런 드림 페스티벌처럼 부족하지만 그걸 펼칠 수 있는 장을 많이 마련해 주는 것도 또한 아주 좋은 중증 장애 예술 문화 예술 활동의 발전에 아주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더 작게 자리로 그리고 속도는 그러니까 처음에 더 속도를 늘었다가 정말 약간 당겨줬다가 다시 천천히 다시 이건 부드럽게 오케이 해봅시다. 네가 처음에 천천히 잡아줘야 돼. 준비됐나요?
공연, 장애인 공연은 처음 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다음에 아이들이 진짜 순수하게 정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이 자립센터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가지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11팀 모두 다 감동적이었고요. 그 한 팀 한 팀마다 모두 다 사연도 있고 예, 그래서 정말 감동도 많이 받았고 또한 저 또한 공연을 관람하면서 많은 또 뿌듯함과 함께 배움도 하나를 많고 돌아갑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엄마로서 되게 감동적이고 얘네들도 배우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기대 안 하고 왔는데 공연을 보면서 좀 많이 와닿는 분도 있고 너무 정열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저 자신도 그런 건 알지만 장애를 뛰어넘어서 사회에서 한 부분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는 분 따라서 왔는데 큰 기대 안 하고 일단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감동적이고 제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장애인이 참가해서 상당히 문화 향유의 다양성들을 좀 보여줬다고 하는 게 저는 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증뿐 아니라 일반 장애인들, 예술인들 정말 뛰어나게 본인 스스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접근성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양성이 되기가 힘들고요. 실제 양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예술인으로 바라보기보다 그냥 어떤 특정한 장애인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양성할 수 있는 기간 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이들 예술인들을 좀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우리 무슨 뭐 관현악단, 뭐 오케스트라, 뭐 국악단 이런 것도 장애인 뭐 관현악단 이렇게 시나 뭐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활성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장애인한테도 장애 예술이 스며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